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조금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서서도 만나봤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사실 제가 아까도 그전 방송을 좀 봤는데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에그플레이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슈가플레이션도 있고 지금 오늘 다룰 주제인 밀크플레이션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뭐어그 소비자 물가가 뭐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폭 상승폭 그러니까 3.3%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이게 통계청에 따르면은 지난달 112개 중에 31개 물가 상승률이 10%를 좀 웃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그 개인 소비자들은 그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좀 살펴보니까 잼이 한 35%로서 가장 높았다 하더라고요. 잼이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도 치즈나 어묵 등이 굉장히 좀 크게 올랐는데 사실상 그 생산자를 통해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식품들 위주로 굉장히 좀 퍼센테이지가 높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한5.8% 하락은 했지만은 채소는 또 다릅니다. 채소는 한6.9% 상승을 했고 수산물은 한 6.1%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호박이 33% 상승을 했답니다. 호박 그리고 양파도 33% 상승을 했고 당근도 25%만 상승을 한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아까 전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먹거리 물가가 굉장히 지금 치솟은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입장은 사실상은 그 전체적으로도 물가 상승세 둔화를 좀 기대를 한다. 그렇지만 여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올 여름 계절적 리스크 발생 시에는 일시적으로 급등 가능성을 좀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기후 이상징후 등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좀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좀 관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이렇게 뭐 물품 가격이 오르면 사실 금리 인하도 쉽진 않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다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 부분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좀전 세계 경제가 좀 완만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럴 타이밍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좀 나왔던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했던 게 아보카도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뭐 최근 들어서 계절적 영향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아마 우유도 그 측면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우유 가격이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네, 좀 살펴보니까 사실상 지금 오는 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그 낙농가와 그 유제품을 만드는 유업계 간의 이제 협의체 낙농진흥회라고 있습니다. 이 낙농진흥회를 통해서 9일부터 원유 가격 협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은 유업계가 원유 가격을 스스로 좀 정할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에서 이제 원유 기본 가격을 좀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원유 가격을 좀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비가 상승을 했는데 우류와 관련된 사료비가 약 16%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생산비도 역시 12%를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원유값이 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원유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좀 기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기름이 아니라 그 우유와 관련된 원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유제품이나 우유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추가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상황에 따라 밀크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점치고 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자주 먹는 디저트에는 대부분 우유 제품들이 많이 그죠.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설탕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슈가 인플레이션과 밀크플레이션 관련된 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물가 상승을 좀 막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정부 측에서는 이 전체적인 물가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주들의 영향은 더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인상이 되는 걸까요? 예, 저도 이 통계치를 확인을 해보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원유 수치의 수치 가격이 있습니다. 원유 수치 가격이 지난 3월 기준에 리터당 1,164원 정도였는데 그 수치 가격이라는 게 어떤 결국은 이제 넘기는 유통비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 제도 개편 이전에 그 최저 인상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산비 연동 제2에서는 리터당 한 104원 정도를 좀 생산을 할 가정인데 이게 결국은 원유 수치 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유통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생산비라고 해서 이제 원유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여오는 건데 이 원유 그 생산비가 104원이 좀 증가가 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인상폭을 그렇게 크게 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협상 범위는 대략 한 69원에서 104원 정도로 좀 보고는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116원 정도의 상승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원유 생산비 최소 인상 시 원유 수치 가격에 따라 1,2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원유 수치 가격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2022년 8월에 1,084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은 1,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1,300원까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비는 원래는 이제 995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인상이 된다 한다면은 이제 1,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바로 이게 오늘부터 진행이 되거나 협상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협상위원회가 1개월의 활동을 통해서 인상액을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이제 조정액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 달의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계속 오르느냐 아니면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사실상은 지금 2021년부터 지금 아까 원유 수치 가격이든 생산 비용 갔을 때 계속 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부분들보다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사료 값도 좀 오르기도 했지만은 인건비도 지금 계속 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물가의 비중 대비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유통비용도 오르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가도 오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첩상중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제품의 가격을 사실 인상을 해야지 기업들도 조금 마진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뭐 정부 측에서 라면이라든지 소주의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엄청난 반대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관치 리스크라고 하기는 하는데 네. 이게 뭐 최소한의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상황에서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르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안 오른다 한다면 유통 구조가 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유나 설탕 이런 쪽은 올랐지만은 오히려 그 재고가 많이 있는 그 전자 쪽은 또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그 컴퓨터나 이런 가전 제품들을 살 수 있다면은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생산자 그 소비자를 통해서 저 먹고 의식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좀 인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지금 밀크 관련된 이슈를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원유 가격이 한 49원 상승 시 흰 우유 제품이 10% 안팎의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그 10%에서 20%가량 상승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좀 투게더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게 투게더가 이제 6,000원대 밑을 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우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계속 2021년부터 상승을 했던 그러네요. 시기를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실제 우유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수요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도 하나 있는 거죠. 게다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유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그 지난 우유값 180원 인상이 되었을 당시에는 커피 전문점이나 라떼 평균 가격이 54원 정도 상승을 했다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카페 라떼가 뭐 가격이 각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을 하긴 하지만 1%에서 5% 이상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라떼 우유 원가 비중이 대략적으로 50에서 60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그리고 판매분의 적게는 1에서 5% 정도지만은 유통 마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에서 5% 인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개인 커피 전문점의 경우에는 직접 주문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제 본사에서 우유를 들어온다 한다면은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체감 물가가 굉장히 좀 상당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성비 좋은 그 수입 멸균 우유나 두유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있고 그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베이커리 쪽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농식품부는 그 빵과 과자 원료는 우유 비율이 각각 5%,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오르면 유통비 때문에 그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빵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상 빵에 들어가는 우유나 설탕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간단한 요소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유업 업계나 그 유통 업계에 대한 인상 자제 요청은 좀 계획을 밝혔긴 했지만은 인건비나 유통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최근에 계란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참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관련 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베이커리 쪽은 계속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란값도 오른다. 만약에 계란값까지 오른다 한다면은 사실상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가 계란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밀가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모 브랜드에서는 케이크 최소 이제 앞으로는 최소 가격이 3만 원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좀 SPC 삼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파리바게트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제품 관련 주요 사업들 봤을 때는 접근이 좀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죠. 있긴 하지만 있는 만큼 올릴 겁니다. 있는 만큼 올릴 거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라고 요청은 했지만은 시기상 좀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길어졌을 때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있고 빙그레의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또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원유 가격을 상승을 했을 때 아이스크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으로 참고를 했을 때는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설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적인 기여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유업과 낭향 유업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 주가 상승을 볼 수는 있지만은 이 두 기업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약간 있긴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